광주와 전남의 미래 먹거리 기반이 될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기업 280곳과 누적 투자 금액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에너지밸리 협약 투자 1호 기업인 보성파워텍. 나주혁신산단 입주 이후 기업 활동 여건이 좋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받아가지고 변압기를 생산하는데 현재 한 650여 대를 납품을 1차 끝냈고 앞으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42개 기업과 추가 협약을 맺으면서 에너지밸리 투자 기업 수 280개, 누적 투자액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표의 절반을 넘어섰고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기업 100여 곳도 입주를 약속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생의 모델로 다 발전을 시켜왔단 말이죠. 중앙정부에서도 에너지밸리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 에너지밸리가 중앙정부의 그 이슈로 다 좀 확대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관련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지원 근거까지 마련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와 고용 협약으로 에너지밸리가 광주 전남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